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예, 오늘도 테슬라 관련 왜 그냥 테슬라를 사야 되는지 차를 말입니다. 주식도 저는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주식도 추천하죠. 일론 머스크도 장기적으로 테슬라 주식은 상승한다고 하지만 at your own risk니까요. 오늘은 특히 테슬라 차에 대해서 그리고 왜 이렇게 메릿이 있는지 유가라든지 현재 상황 다른 자동차 회사들의 그런 마크업 문제 거기다 이제 fee를 더 붙이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제가 매일매일 새롭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마치 이 연예인들이 하는 말을 제가 할 줄은 몰랐는데요. 그때는 항상 이런 것들이 가식이라든지 그러니까 인기도와 영향력을 이용해서 결국 그게 돈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사람 간의 관계가 다 돈으로 환산되는 세상이죠. 유튜브도 거기에 수수료를 어마어마하게 때리고요. 그걸 제가 굉장히 비판적으로 받고 기부라든지 물론 미국에 있으면은 분위기상 이게 참 분위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부를 안 하는 건 아닌데 그거보다는 제가 뭐 감면받을 택스라든지 기부에 대해서 그 돈이 잘 쓰일지 안 쓰일지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그냥 돈을 주고받는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비판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주는 사람의 마음을 제가 전혀 헤아리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성원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무리하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았으니까 최대한 계속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댓글 안 남겨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도 그리고 그냥 댓글만 남겨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지만 유튜브도 그렇고 제가 알 길이 없고 유튜브도 이런 거를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구독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덕분에 지금 채널의 노출이라든지 이게 뭐가 좀 이상하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가 이제 제 영상을 가지고 또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구독자님께 감사드리면서 김정원님, SIC님, 김영석님, 하진영이 너무 많아서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구님, 프리덤님, 남실장님, 테슬라보님, 장YC75, 잼자리님, 이관장님, 성이름님, 이승봉님, 최인희님, 김준영님, 장세훈님, 파스타투나님, 포커소님, 정식희님, MHI님, 이렇게 많은 돈을 너무 감사드리고, 림JM님, DK장님, 웨일랜드님, JKW님, 김한우님, 원띠오리님, 와 정말 너무 많네요. 이렇게 많을 다시 이걸 모아놓고 봤는데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최고급 전소님, 읽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상식티브님, 그레이키님, 파라체인님, 제이치황님, 하얀마음님, UK062님, 드래곤스톤, 토니님, 권경님, 행복열차님, V12님, SIK님, 비카프로님, 은희님, 다둥이님, 혼돈시아님, 최혁수님, 보그리님, 타건님, 누아라 엘리아님, 윤진섭님, TH님, 임지용님, 최강호님, 요요님, 임기범님, IHV님, 이상호님, 나지다님, 서정준님, 최상보님, 리상엽님, 모두모두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초창기 때, 구독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원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돈은 제 돈을 모아서 좋은데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주고받는 거에 다시 한번 인사했던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재미난 이야기는 포르쉐를 제가 그렇게 좋게 보진 않죠. 그냥 제 의견대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저렇게 성원해주시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뭔가에 비판을 가한다는 게 되도록이면 좋은 얘기만 하고 싶지 이걸 까는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썩 그렇게 좋진 않지만 포르쉐는 가격도 비싸고 테슬라가 계속 얘기하는 제가 그렇게 어느 정도 속력을 내면서도 FSD 베타 점수가 높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테슬라의 끝내주는 주행 보조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베이도 있는데요. 테슬라 차량들이 혹은 다른 차들 대비해서 안전하다라는 건 이미 테슬라 측에 많이 얘기를 해서 이건 뭐 어떻게 통계를 하냐에 따라 다른 건데 포르쉐가 좀 더 사고가 많이 나는 것으로 또 설베이가 나온 결과들이 있습니다. 주행 보조가 전혀 없죠. 늘 순 있는데 옵션을 엄청 내야 되고 성능도 그다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주행 보조가 얼마나 우리가 안정적으로 이 차를 스피드나 여러 가지
것들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지를 단연코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정말 테슬라를 운전하면서 이건 진짜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테슬라만한 주행 보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근데 로보택시하기는 아직은 부족하죠. 그래서 제가 테슬라 차량을 강력히 추천하는 이유가 있고요. 뒤에 경제적인 면도 더 한몫을 합니다. 이제 유가가 본론인데 그것도 얘기하기 전에 참 빌 게이츠는 좀 문제가 진짜 이게 블룸버그에서도 다룰 정도면은 여러 음모론들이 있죠. 예, 돌아다니는 얘기들이 계획적으로 좀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자꾸 이러면은 그거에 대한 더 신빙성을 주지 않을까. 일론 머스크가 그걸 얘기를 하는데요. 프라이스 타겟이 다시 올랐죠. 왜냐면 오늘 주식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한 8% 올랐죠. 장후까지 하면 예, 이제 760불에 거의 다 왔기 때문에 800불이 또 금방 앞이죠. 참 앞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데드캣번 죽은 고양이가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이 고양이가 안 죽은 것 같은데요. 예, 그건 진짜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이렇듯 타이밍 재기가 어렵죠. 그때 파신 분들은 얼마나 배가 아프시겠습니까. 예, 근데 또 내려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예, 예측은 예, 요즘 같은 장은 예측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얘기할 이 유가에도 오일 가격에도 영향이 있는 것인데요. 자, 다시 돌아와서 빌 게이츠가 이제 한 $500 billion 달러 정도의 숏 포지션이 있다 그랬는데 지금 주식이 많이 올랐다고 얘기를 했죠. 예, 그 덕에 지금 그 클로즈 다운 청산하려면은 1.5에서 뭐 $2 billion 정도, 하나로 치면은 2조 4천억 원 정도 되겠네요. 예, 뭐 적지 않은 돈이고 이런 와중에도 참 이게 숏 포지션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음모론에 자꾸 이러면은 사람들이 더 힘이 실려지지 않을까. 저로서는 전기차를 응원하는 입장에서 특히 이제 거기서 리딩하는 테슬라를 응원하는 입장에서 아 참 이건 좀 그렇고요. 그리고 이런 큰 손들이나 기관들이 움직이면요. 한편으로는 주식에서 개미 털기라고 얘기를 하죠. 항상 기관들한테 개미들이 털린다. 양털 깎인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관들에 대한 이미지가 일반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이렇게 안 좋은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게 어쩔 수가 없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런 큰 손들이 움직이면은 시장이 바뀝니다.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분들들은 고점에서 팔 확률이 높고요. 그 일정 기간 동안 혹은 저점에서 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거나 팔거나 이런 옵션 거래를 하면은 시장의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자기가 물줄기를 바꿔버리는데 그 순간이 저점이 되죠. 참 이래서 부자들이 돈을 더 잘 버는, 그러니까 기관들이 더 돈을 잘 버는, 결국 개인 투자자로서는 타이밍을 예측하는 거는 그래서 내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걸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결국은 장기 보유만이 그런 분들을, 그런 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란 밖에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거기다가 워렌 버핏 같은 할아버지도 기관인데 완전 큰 손인데 장기 보유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게 개인적으로는 이걸 맞추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계속 하다 보면은 왔다 갔다 하다, 예, 세금 내고 수수료 내다 떨어질 거라는 거죠. 물론 최근에 이런 캐시우드가 좀 털었다가 테슬라를 예, 다시 바이 더 딥 내려갔을 때 사라는 거죠. 그 영향도 조금은 있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듯 기관들이 움직이면요, 뭐 기관들이 붙으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어쨌든 물줄기가 바뀌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예, 이거를 예, 맞추는 건 다시 한번 힘드니까 타이밍을 재려고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자기가 물줄기를 바꿀 수 있으면 타이밍을 재는데 이거는 거의 힘든 일이다. 그리고 이번 폭락에 누가 이제 주식을 많이 샀나 이런 통계도 있거든요. 재미, 그냥 재미로만 들어주십시오. 보면은 젊은 친구들이 예, 귀 닫고 예, 안 보고 눈 내려가는데 여기 보면은 젠지, 제너레이션 G 세대가 18살에서 25살. 요즘은 이런 로빈후드나 이런 것 때문에 미국에서 젊은 층들이 주식 투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정말 어린 친구들이 작년 대비해서 더 투자를 많이 했고 이제 나이 순으로 줄어들더라고요. 근데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게 나이가 드신 분들일수록 자산을 더 지켜야 되니까 더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런 통계가 당연하게 나오는 건 아닐까.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아무래도 나이를 먹어감으로써 소득이 느니까 이런 통계가 나오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젊은 분들이
더 강심장이라고도 또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젊은 사람들이 어쨌든 분석은 여러 가지지만 많이 샀다. 자, 그 다음은 제가 왜 이렇게 테슬라를 강력히 추천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토요타가 전기차를 내놨죠? 근데 말컵이라 그래가지고 이건 미국 얘긴데요. 그러니까 MSRP보다 권장 소비자가인데 일종의. 근데 이제 옛날이면은 그거보다 최소 10% 15% 다운해서 저도 그랬고요. 내연기관 차를 살 수 있는데 요즘은 MSRP에 사면 다행이죠. 이제 말컵이라 그래서 그 위에다 돈을 더 얹습니다. 그게 해도 너무합니다. 뭐 지금 토요타가 내놓는 전기차는 뭐 만 달러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아, 제가 지금 여기서 하는 것들은 그냥 기사에 나오는 평균적인 얘기지. 아, 우리 동네는 아니던데. 이게 미국은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동부나 아마 특히 이 서부 쪽 여기 사람들 중에서 이제 차를 사려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 너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동네 국한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얘기는 그냥 지극히 평균적인 얘기들. 이제 반론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일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기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내연기관들이 차를 해도 너무하죠. 전기차뿐만 아니라 지금 그 뒤에 얘기할 이런 인기 모델인 쉐비의 코벳 G06, 그러니까 좀 프리미엄이죠. 아주 정말 아메리칸 페라리, 그러니까 빈자의 뭐 페라리, 한국에서 뭐 그런 얘기도 나오죠. 정말 디자인도 멋있고 성능도 괜찮은데 여기에는 뭐 말컵이 뭐 말도 안 되죠. 100,000 미친 거 아닌가 싶은데 대부분 사람들이랑 이렇게 제 주변 얘기이긴 하지만 얘기를 들어보면은 전기차뿐만 아니라 내연기관 회사들이 자사차에 지금 말컵 그 위에 올려 파는 거가 너무 심합니다. 너무 심해요.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좀 덜한 것 같긴 합니다. 이 뉴스위크에서 나온 거는 포드 마기를 살려다가 현대 아이오닉5를 산 이유가 그나마 말컵이 적었답니다. 한 2,000달러 더 붙여가지고 보십시오. 테슬라가 비싸다 그러는데 주변에 내연기관 차들의 하는 짓이 너무합니다. 그러니까 말컵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변에 다시 이렇게 사연들을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라든지 레딧이라든지 들어보면은 온갖 알 수 없는 히든피와 계약서 보면은 이게 내가 잘 산 건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요즘 부쩍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컵을 붙이니까 사실 GM이라든지 토요타도 얼마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 우리는 말컵 붙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걸 붙이는 딜러한테 페널티라든지 뭔가의 조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 말을 믿었거든요. 변한 거 없습니다. 결국 가격 결정권은 딜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지나고 보니까 이런 내연기관 회사들의 면피인 거죠. 내 책임 아니라는 얘기를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 책임이 아니라 그 딜러라는 얘기죠. 그리고 딱히 지금 이 내연기관 회사들이 딜러한테 그렇게까지 페널티를 줄 만한 카드가 로지스틱이라든지 딜러들도 여전히 어느 정도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워닝 정도지 그러면 슬쩍 또 가격을 내리지만 막상 또 가격 이렇게 흥정해 보면 말도 안 되는 말컷만 안 붙였지 온갖 히든비에 뭐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시장을 이기기가 어려운 거죠. 지금 새 차가 잘 안 나오니까 이래저래 뒤로 그것 때문에 지금 소비자들이 좀 뿔이 난 게 많습니다. 미국 내에서. 예, 그러느니 깔끔한 테슬라가 더 나아 보이지 않습니까? 예, 물론 가격을 많이 올렸죠. 테슬라도. 예, 계속 올려서 저도 그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참 요즘은 최선을 선택하기보다는 차악을 선택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가격, 특히 한국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동차 딜러는 딜을 잘해야 되고 내가 계약서를 정말 꼼꼼히 잘 봐야 되고 힘들지만 예, 테슬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다 똑같습니다. 그런 거 스트레스 받는 비용을 생각하시면은 그냥 테슬라를 지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미국 자동차 판이 예, 그렇게 좋지 않다. 더하더라. 옛날 그 못돼 먹은 버릇, 정말 사람 짜증나게 하는 버릇 그대로 나오고요. 두 번째로 기름값은 제가 아람코 회장 얘기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할까 합니다. 예, 기름값은 평균적으로 이것도 평균적인 얘기입니다. 아주 높게 상당 기간 유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지금 금리 인상이라든지 수요를 완전히 꺾어버리면 또 급락할 여지도 있지만 언제든지 기름값은 불씨만 붙여지면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아람코 회장의 말은 전쟁이라든지 이런 이슈들? 아니 그거 매년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경제 위기라든지 소규모 전쟁이 없던 적이 있나요? 여러 가지 지구촌에는 정말 별의별 일들이 다 터집니다. 그런 것들이 온갖 변수로 작용해서 기름값을 부채질을 합니다. 그래도 그전까지는 그게 유지가 됐던 게 계속해서 우리가 투자를 했거든요. 기름을 더 풀려고. 근데 지금 미국도 보면요. 지금 제가 이따가 쉘 가스 얘기도 하고 이런 통계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 어렵습니다. 우리가 친환경 광풍 때문에 투자를 거의 하질 않았습니다. 지금 앞으로 메모리얼 데이, 아, 예, 미국에 계신 분들은, 예, 롱 위켄드, 행복한 롱 위켄드를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그래도 매일 하나씩 올리도록 할 겁니다. 지금 롱 위켄드를 앞두고, 지금 안 그래도 코비드 때문에, 이 교통사고 통계가 다 그런 데서 나온 거거든요. 요즘 자동차 통행량이 더 많아져서, 지금 그걸 앞두고 기름값이 오른다는 얘기가 있고,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드라이빙을 포기할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릅니다만, 확실한 거는 공급이 딸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친환경 광풍에 의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느 정도는 아 좀 퍼라 좀 해라 이런 규제를 좀 리프트업 해주는 좀 없애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미 마이너스 유가를 겪은 지 예, 그거 불과 이거 보십시오. 예, 뭐 한 1, 2년 됐나요? 예, 그거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름값의 변동폭이 너무 큽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쉘 업자들이 안 풉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웰에서 유지를 해가지고 그걸 그냥 좀 더 뽑아내는 수준이고 지금 구조가 이 회사들이 배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레이가 higher investor return break even이거든요. 그러니까 높게 이제 투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로지스틱 프로블럼 때문에 생각보다 리턴되는 break even 되는 가격이 그렇게 낮지가 않고요. 물론 예, 스탠다드 브레이브는 좀 낮은 편이지만 이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회사에 쉘게스 회사들 압박이 야 니네 개발하지마 지금 정부가 지금 급해서 니네더러 더 하라는 거지 너 만약에 이 위기가 끝나고 전쟁이 없어지고 이런 위기가 끝나면 다시 유가 폭락하면 우리는 보릿고개를 넘어야 되니까 지금 투자를 못하게 하고 투자자들 역시도 분위기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배당을 더 하라는 겁니다. 계속 이런 쉘게스 회사들이나 이런 회사들 미국이 이러니까 주변에 이런 석유 회사들도 새로운 유전이라든지 뭔가의 개발 생산량을 늘리기보다는 기존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 아벤치 앞을 못 보니 이게 너무 변동폭이 너무 크니까 이놈의 회사들이 움직일 생각 안 그래도 비탄력적인 상품이 초비탄력적 상품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가는 뭐만 불만 튀겨지면은 이 복잡하고 혼란한 세상에서 예 그냥 스카이라켓으로 그냥 저 하늘 널리 뛸 확률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반면에 전기값은 굉장히 안정적이죠. 예 그래서 테슬라를 사라는 겁니다. 전기차 중에서는 예, 경쟁자가 없습니다. 충전시설이라든지 그런 메인테넌스 그리고 주행거리 그리고 안전성 압도적입니다. 경쟁사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전기차 비싸죠. 예, 비싼데 여러분들 그거 다 계산하고 차를 샀어도 막상 멀리 가려고 하면은 기름 안 넣고 잘 안 움직이는 것도 또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나가야 되는 돈이 아깝기 때문에 그러느니 전기차 사셔서 편히 지금 미국 내에서 그렇게 원활히 장거리 갈 수 있는 거 여전히 관리나 이런 거 충전 속도 이런 것도 지겹게 얘기했죠. 800V에 그거 너무 속지 마시고 환상적인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거는 테슬라밖에 없고 예, 딜러들의 저런 전 솔직히 악행이라고 봅니다. 계약서가 복잡하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을 소비자를 속이려는 의도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런 거 딜하는 스트레스를 하느니 차라리 테슬라가 어떠신지 지금 미국에 있으면은 차라리 그러니까 전기차를 산다면은 그래서 저는 강력히 여전히 다시 한번 올라서 저도 추천을 좀 주저주저 했다가 정리하면 다른 회사 하는 짓을 보니까 아 차라리 얘가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예 마감 그리고 그 가격에 예 친환경 레자죠. 예 비건 레더라기보다는 예 인조가죽 그런 것도 불만이신 분들이 있겠지만 진짜 관리가 편하고 생각보다 잘 닦이고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예, 전 다시 한번 예, 테슬라를 강력히
그래서 추천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 트윗과 어떤 스타쉽, 이제 스페이스X의 비전을 얘기하기 전에 또 이제 자동차 브랜드 얘기를 하면은 진짜 이런 분위기면은 정말로 빨리 자동차 브랜드가 정리될 확률이 저는 높다고 보여집니다. 중국 내에서 GM하고 폭스바겐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중국 전기차 브랜드를 자국민들이 훨씬 더 선호한다라는 거죠. 물론 GM이 예, 합작 투자한 회사 알고 있습니다. 홍광민이라든지 그나마 거기서 좀 없긴 하는데 그래도 확실히 내연기관이 지금 힘들어지는 추세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힘을 못 쓰고 있고요. 지금 미국 내에서는 테슬라가 급속도로 성장하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자동차 파이가 커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폭스바겐은 여기서도 별로 못 팔고 중국에서도 힘들고 결국 유럽에서만 팔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대륙에서만 승승장구도 아니죠, 지금. 그나마 거기서 뭐 유지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앞으로 자동차 회사들이 힘들어질 확률이 무지무지 높습니다. 빨리빨리 쉬프트를 하던가 이 흐름에 타던가 뭔가에 구제를 해주는 진짜 아람코 회장 말대로 당장 친환경 가기 전에 당장의 에너지 난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사람들이 다 허리띠를 졸라매 하는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변하지 않는 한은 그리고 전 전기차를 옹호하니까요. 그게 테슬라가 됐든 일단 기본적 스탠스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 진짜 생각보다 빨리 자동차 회사들 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각 대륙에서 지금 있는 위치들이 다들 위태위태합니다. 마지막 이런 비전을 얘기하기 전에 일론 머스크의 트윗을 좀 보면은 야 렉스 프리드먼도 그 앰버 허드와 조니 뎁의 법정 싸움 예, 그냥 이건 뭐 가십이니까 얘기하지 말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워낙 여기서 이게 화제라서 그리고 이런 머신러닝 전문가도 그런 가십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가지 또 와닿는 점들도 있었어요. Fame is one hell of the drug. 그러니까 마약 같은 명성이나 이런 것들 지금 서로 지금 치고받고 싸우는 이 전 부부관계였는데 이런 것들이 알려지는 게 사생활이 모두 까발려지는 게 그렇고요. 그리고 사랑은 진짜 메시할 수 더럽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양쪽에서 거짓말을 하는 게 조금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백만 명을 상대로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참 놀랍고 그 보면은 다들 정신감정이라든지 변호사들이 참 붙어있는데 이 사람들의 스킬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참 드라마틱하게 바뀐다라는 게 그리고 이번 재판자가 좀 보니까 조니 뎁이 얘기한 게 앰버 허드가 자기가 결혼하고 한 달 뒤에 일론 머스크랑 사귀었다고 불륜 아니냐고 이제 꼬질렀거든요. 이게 인지 아닌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불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근데 이런 트윗에 일론 머스크가 답을 했기 때문에 그냥 재미삼아 심각하지 않게 그냥 제발 좀 둘 다 무번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리고 두 사람 다 인크레더블 하다라는 일론 머스크의 좀 아름다운 말 예. 저도 되도록이면 이 아름다운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아 예 자동차 회사들 비판하는 얘기밖에 안 하니 저도 좀 안타깝고요. 지금 스타쉽이 많이 이제 좀 있으면 언제가 될진 모르죠. 이거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테스트플라이시 이제 앞두고 있는데 아 일론 머스크의 다시 한번 그 높은 비전에 제가 감탄을 한게아이 지구는 정말 그 반목과 이제는 SNS 발달로 너무 극한의 어떤 의견 대립 이런 것들이 극에 치달은 것 같고 이거는 도저히 해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역사를 보면은 이런 자국 내에 그런 핫한 이슈를 외부로 방출하기 위해서 전쟁이라는 걸 택했죠. 이제는 우리가 이런 뜨거운 기운을 우주로 내보내야 되지 않을까? 진짜 우주를 개척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어딘가 하나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모든 뜨거운 지구의 열기를 진짜 우주 화성 탐사에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일론 머스크가 그걸 생각하고 이걸 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아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진짜 이런 뭔가 지구가 담합을 하려면은 이제 우주 개발에 정말 힘써야 되지 않을까. 진짜 미래는 정말 우주에 있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